안녕하세요. 피규어 홀릭의 아이스입니다. 이번 주 피규어 홀릭 영상 콘텐츠 예고입니다. 먼저 6월 5일 월요일 애니 속 성우와 가수 정보 요청이 있어서 기동전사 건담 시드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등장 캐릭터와 성우 그리고 가수들 참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장편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6월 6일 화요일 매주 발매되는 피규어 제품들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진행이 되고요. 아인스의 탑5 주제는 기대보다 재미있었던 애니 탑5로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리뷰를 부탁해는 저번주에 진행이 되었어야 했지만 여러저런 사정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던 DX 초합금 YF29 듀랜달 알토기 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캐릭터 소개에는 혁명군의 엠플리오 이반코프 진행해보도록 하죠. 6월 8일 목요일 피규어 리뷰로 로보톤 갓건담 리뷰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페이트 정부에서는 곧 애니메이션 방영 예정이 잡혀있죠. 페이트 아포크리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리뷰를 부탁해서 오시리스의 천공룡 이 제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당신의 선택 주제는 다양한 형태로 발매가 되고 있는 이 세이버 피규어 시리즈들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저희 피규어 리뷰로 로보톤 마스터 건담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이 이번 주 저희 피규어 홀릭 영상 콘텐츠 진행이 될 예고편이었고요. 예고편대로 최대한 맞춰서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처럼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없도록 이번 주엔 좀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